아니, 여기 미군기지가 용산동이네, 용산동. 근데 용산동으로 검색하면 뭐 이가동 요것만 나와요. 근데 요거는 지금 여기래. 여기. 그리고 여기 이제 그 국립중앙박물관인 데가 용산동 6가예요. 근데 지금 여기가 이제 용산동이에요. 끝이 6가가 여기잖아. 그래서 혹시 그 권은능이 이쪽에 그 국립중앙박물관 자리 있지 않았을까 해서 찾아봤어요. 지금 아, 늦어, 늦어. 왜 이렇게 늦게 뜰까? 이게 문종실록에 왼쪽과 오른쪽에서 나오는 물이 이곳으로 이제 서로 모여들어 도랑 좁은 까닭에 봄년에 빗물이 많으면 도랑이 막히고 물의 젖음이 소탕이 되고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에서 나오는 물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거기로 가면 안 되고. 이게 이제 국립중앙박물관 건물지. 여기 보면 이제 토목공사에서 여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여기가 골프장이었대. 연못과 동산들이 작은 동산들이 많았대요. 가족공 이제 가족공원 부지의 지형은 중앙부에 비해 동서 양측이 상대적으로 높았대. 중앙이 낮고 동쪽과 서쪽이 양단부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높고 부지 북쪽도 높아서 남쪽만 낮아요. 그래서 강우시 우수가 동서쪽에서 중앙부로 모여 부지 북쪽에서 남쪽으로 양쪽에서 모여서 이제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표상의 개천이 형성된 상태래. 그러니까 내가 볼때 이게 지금 모티브가 된것 같은데 문종실로. 그리고 여기에 진짜로 그 개천이 형성됐는데 그 개천에다가 정자각과 비각을 세울 수 있나요? 세웠을까? 개천 개천가에다가 만들었을까요? 어쨌든 내가 볼때이 내용하고 그다음에 이 내용하고 봤을 때이 용산의 끝에 인간은 권은능 동굴의 용산 끝은 그 국립중앙박물관 자리 같아. 그리고 거기에 그 이제 그 지도상에 인가가 있었어, 인가가. 여기가 인가가 있었을까요? 요 인가를 옮기자고 그랬을까? 어쨌든, 지금 여기가 지금 중앙박물관 자리잖아요. 여기가. 여기에 어디에 무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개천이 있었단 말이야. 개천은 이제 어디로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 요건, 이거 못은 지하수로 한대요. 지하수. 지하수가 엄청 많이 나오는 것 같아. 그러면 여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서쪽, 이게 남쪽. 그러면 끝가. 그 남쪽에 그 마을이 있었을까요? 어쨌든 그 내용으로 봐서는 여기야, 여기. 그러니까는 아니 근데 이유 없이 국립중앙박물관을 여기다 지을 리가 없잖아요. 뭔가가 모티브가 있었어. 태극기 공원이 있었네, 여기 태극기 공원이. 여기도 체육시설이 있다네? 근데 안 보이네? 여기 뭐 이렇게 막, 저기, 용산 가족공원. 체육시설. 요거하고, 요건 뭘까요? 요거는 주차장이야, 뭐야. 용산 육가동. 계류. 계류. 여기도 연못이 있네?
그리고 제1공장? 뭔 공장일까? 이 숫자는 뭘까요? 여기 주한미군 대사관 숙소가 있대.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그 뭐지? 다 이제 그 블러 처리를 해놓은 거잖아요. 산으로 이렇게. 요거는 다 막아놓고, 이게 국립중앙박물관만인데. 내가 볼때 요게 지금, 그러면은 끝단이 남쪽을 얘기하는 게 남쪽.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경의선이 있잖아요. 이 경의선. 있잖아요. 24단, 44단. 이거 한국군 부대래. 한국군. 그러니까 여기 동본 원사라고 절이 있지. 한국군 부대래요. 일본군 부대가 아니고. 나는 미군 부대인 줄 알았는데 한국군 부대래. 나머지는 미팔군이고, 여기에 한국군 부대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사라졌어. 그래서 내가 이거 언제 있어서 언제 사라졌는지 알아보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철도. 요 철도. 이 철도가, 여기 철도잖아요. 이게 78년도부터 생겼어요. 그럼 이 지도는 78년도 이후에 그렸다는 얘기야. 근데 그때 여기 한남동에 공동묘지가 많아.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육군묘지더라고. 이게 육군이더라고. 육군묘지. 육군묘지가 있어. 그러면 한남동은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그 말로는 무슨 막 어디 거창하게 해놨어. 응? 뭐 언제부터 생겼다고. 그거 다 구라잖아, 지금. 나무위키. 중앙박물관이요. 한남동. 한남동에 사람이 안 살았어. 여기 보면 역사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계 법정동이고 행정동 어쩌고저쩌고 이태원 보광동 내가 이걸 보다가 용산동이 있네 그래가지고 한번 이제 본 거거든요. 고려시대 초부터 구한말에 이르기까지 한남동일 때 용산구 서부와는 다른 행정구역이었고 그럼 어디 구였냐 성동과 역사를 함께 했대. 용산구 뒤에 성동구인가? 어쨌든 고려시 삼국시대부터 어쩌고 이거는 지들이 만들어낸 소설이고 거기에는 사람이 안 살고 이제 옛 일본군 병영에 있을 때 이것도 구라고 미팔군은 확실하고 그다음에 그 용산기지 이태원동과 함남도 미팔군 배후지가 되었는데 6.25전쟁 직후 6.25전쟁 없었잖아 유엔빌리지 한남 외인 아파트 이거 다 공동묘지 깎아서 만든 거잖아요. 아, 여기 서울 한남초등학교 부지는 조선시대 왕릉으로 삼으로 했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왕릉을 여기 그 용산에 하려고 했다가 그 미군 부대가 들어서면서 저기 그 뭐지? 구리시 양주로 갔나 보네. 그렇게밖에 믿을 수가 없잖아. 왕릉으로 삼으려고 했대. 근데 지금 문종실록에는 왕릉이 있다고 그러잖아 용산 끝에 응? 그 자리 능토골이라는 자연부락이다 거기는 한남초등학교 부지는 그 뭐지? 이게 공동묘지인데 이것도 조금, 그러니까는 남쪽에 있는 걸 그쪽에 있다라고 이제 저기 하려고 그랬나? 한남동, 매봉산. 한강진역이 어디 있지? 아우, 발 아파. 어쨌든, 이거는 좀더 보고. 녹사평. 한남초등학교.
용산 전쟁 기념관. 이렇게 요렇게 여기에 왕릉을 하려고 그랬다고? 여긴데 여기. 여기가 이제 개천이 많으니까 요렇게도 이렇게 그 지금 여기도 뭐가 있네. 여긴데 여기였다고 그랬다고? 야, 미니스토. 그러면 한남 초등학교. 여기는 산자락인데 여기도 산자락은 맞네. 여기 매봉 산자락, 그죠? 매봉 산자락인데. 그럼 여기에 뭐가 있었을까? 근데 어쨌든 그러면 이제 여기 한남동이 지형이 어땠는지 알아봐야 돼. 어쨌든 내가 지금까지 그 아까 그 부지 그 뭐지 그 박물관 그 이제 토목공사 개요 내용하고 문종실록 내용하고 내가 볼 때는 부합해. 양, 오른쪽 왼쪽이라고 그랬는데 동서로 그 동서 북쪽 그러니까 북쪽에서 내려오고 동서에서 그 물이 만나서 이제 남쪽으로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그 그래서 이제 개천이 형성됐다고 그러잖아.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천이 되는 거지. 그런데 그곳에 지금 삼각지에서 이쪽 이태원이 이제 이쪽은 한남동은 공동묘지였어. 공동묘지. 그리고 한남초등학교도 여기도 공동묘지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매봉산이 있었구나. 한남동 매봉산은 어디로 들어가? 응? 주소가 안 뜨네. 성동구 옥수동이네. 아, 옥수동이 이게 한강에서 가깝구나. 내가 옛날에 그 어릴 때그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그 교회 그 목사하고 사모가 여기 금호동인가 옥수동에 살아서 금호동 옥수동 자주 갔었어. 어쨌든 이게 한남 초등학교의 지형을 좀 알아봐야 되겠네. 어쨌든 내가 볼 때는 그 국립중앙박물관 그 자리가 이 자리가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수로왕릉도 그렇고 그 여기도 이제 그 문종실록 그러면 있는데 왜그 낮은 데다가 막물 많은 데다가 무덤을 썼을까요? 근데 이제 경복궁은 그래도 산자락이야. 그럼 이제 이렇게 낮은 데다 쓰다가 이제 물도 막 생기고 하니까 이제 물길이 생기고 하니까 이제 산 쪽으로 갔나? 아무튼 끝.